사 주의 이거 어떤 분이 준비하셨어요? 아 이거 저 제가 준비했는데요. 예. 그 이제 뜻이 뭐냐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가을철에 구한 화사가 잘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중풍 때문에 오는 와사도 있고요. 그냥 오는 단순 와사도 있는데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놔뒀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올바로 챙겨보자라는 뜻으로 준비해요. 찬 마룻바닥에서 자들 이렇게 돌아가나요? 네, 그럴 수 있죠.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죠. 옛날에 영양분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찬 곳에서 하거나 이제 밖에 야외 취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그럴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질병의 전조증인 경우도 있고요. 또 단순히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걸 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니 사실 굉장히 피곤할 때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이정민 아나운서도 방송하다 막 이렇게 눈밑 떨림 같은 거 그래, 심하잖아요. 여기가 떨려가지고 막 아이라는 이렇게 되고 막 이러는데 제가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도 구안화사의 뭐 전조 증상인지 이게 되게 궁금하고 겁나지. 어떤 증상인지 설명해주세요. 전조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안화사랑 이제 안면마비 약간 이렇게 좀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안화사를 한자 풀이를 해보면 입구, 입구, 눈 안, 삐딱할 와, 삐뚤어질 사. 어머. 입이랑 눈이 삐딱하게 끌려간다. 어떡해. 이런 뜻으로 구안화사라고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혈액순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중풍이랑 안면마비는 분명히 다른데 예. 중풍일 때도 실제 안면마비가 발생할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네. 이렇게 이마에 주름을 잡아서요. 주름이 생기면 중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단순한 안면마비일 땐 주름이 안 생기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주름이 생기면 중풍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뇌혈관 검사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중풍 때문에 오는 경우에는 요 눈썹 뒤쪽 여기에서 교차가 되기 때문에 요 아래쪽만 와사가 와요. 중풍일 때는. 근데 일반적인 와사는 이마까지 다 와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주름 네. 얘기가 그 얘기네요 그, 지금. 그렇죠. 이마가 움직여지면 차라리 중풍인 거다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문제네요. 여기만 돌아가면 좋을 것 같죠. 근데 한꺼번에 다 저기 하는 게 오히려 안면마비다. 네, 김문원 의원님 네. 지금 구안화사가 찬바람 부는 가을철에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절기 나면 이제 피가 많이 마르게 되죠. 여러분 그 선생님 피가 마르면 죽는 거 아닙니까? 피가 마르다니요? 가을 되면 왜 그 화장 잘 안 먹잖아요.